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5월 9일 태국 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3,311명 추가되어 96,995명, 누적 확진자 4명 추가되어 3,004명, 치료 중 환자 161명, 누적 완치자 3명 추가되어 2,787명, 누적 사망자 1명 추가되어 56명입니다. 공중보건긴급상황센터는 다음 2단계 조치 완화에 대해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개 사업 분야 대표들과의 회의 결과 앞으로 일주일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 다음 사업 분야의 재개장에 동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총리 직속 코로나19 상황센터로 전달된 후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송클라 사따오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 중인 미얀마인 75명 중 5월 8일 5명이 추가되어 수용소 내 코로나 확진자가 총 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국 호텔 연합은 프라요 총리에게 코로나19 종식 단계의 국가 방문객들은 14일 의무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새로운 위생 기준에 맞춰 시설 투자 등을 시행하는 호텔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월 7일 내무부 장관은 태국 내 76개 주지사들에게 코로나 운영센터를 설립하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쇄 조치 완화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코로나 감염이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자릿수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건 관계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 태국 인구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사례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5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들 29명은 태국으로 몰래 입국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말에 따르면 입국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 하지 못했고 의료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비싸기 때문에 몰래 입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800바트의 벌금을 내야 했고 현재 14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콕 병원은 아기용 안면보호대를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생아들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보건당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유아나 신생아들은 침대에서 뒤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와 입이 얼굴 보호막에 막혀 질식할 수 있어 영 유아가 갑자기 돌연사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10명의 직원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매식품 상인은 제품 포장 및 준비를 위해 250명을 고용하고 모두 마크로의 온라인 쇼핑 시스템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배달 서비스 부서는 300명의 오토바이 배달원, 80명의 배달기사 및 80명의 화물 운전 직원을 모집합니다. 마크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다른 조치로 태국 내 이미 오픈되어 있는 141개의 마크로 지점에 추가로 식료품점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쭐라롱콘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인 영 박사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배우 겸 가수인 매튜와 그의 아내는 지난 3월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매튜는 현재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며 다른 환자들을 돕기 위해 혈장을 기증했습니다. 회복된 환자의 혈장에는 항체가 있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며 다른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복 환자의 혈장은 1년간 보관할 수 있고 회복된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후 6개월 후부터 점차적으로 항체가 감소하며 그 전에 최대 6차례 혈장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북부 지역에 여름 폭풍의 영향을 받아 번개를 포함하여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니 해당 지역의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5월 8일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처 지원이 부족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방콕 지역 38곳에 무료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콕의 286개의 커뮤니티를 조사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기업에서 기부한 각종 구호물품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총리는 군대를 동원해 106대의 주방 차량으로 방콕 전역에 무료 음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5월 10일 노동부에서는 위 지원에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하고 5월 15일 내무부와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장관은 총리에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요청하였습니다. 1. 수입은 있지만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필요한 물품들의 지원과 가족당 2,000 바트의 지원금을 요청드립니다. 2.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지원금 관련하여 각 주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파타야에 살고 있던 어머니와 두 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도 잃고 돈도 다 떨어져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자 어머니는 사이드카를 타고 딸들과 함께 고향인 치앙라이로 향했습니다. 새 모녀는 딱 지역까지 갔을 때 있던 돈은 다 쓴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시민들은 돈을 기부하였고 다행히 오토바이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새 모녀는 고향으로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람팡의 북부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구조대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몸의 이상 여부를 확인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292km를 더 달려 치앙라이의 메사이에 위치한 고향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새 모녀는 파타야에서 치앙라이 고향집까지 꼬박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식료품 공유 프로젝트를 조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해외 페이스북 사용자의 프리팬트리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나눔 상자에 각종 식료품들을 넣어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